물어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유부 우엉 마리 김밥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정가는 3,000원인데 2,400원에 할인해서 구입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거 꼬마 김밥 고모 정도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데 개당 1,000원이면 좀 비싸긴 하죠. 유부랑 우엉이랑 들어서 사각하고 부드러운 맛이 같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. 우엉은 중국산이고요. 뭐 영양성분이나 그런 거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죠. 자, 먹어보도록 합시다. 구입한 지 한 20분 됐으려나?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고추까지 뭐야. 떡볶이 국물이 있어서 같이 찍어 먹어야 되는데. 자, 그래서 그냥 먹어봅시다. 맛은 조금 짭짤한데요. 그 우엉하고 요거. 뭐 오이인가? 당근도 있고 유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식초 같은 게 살짝 들어가가지고요 사각사각하면서도 그 약간 그 유부초밥의 그 약간 뭐 짠 그런 맛? 그것도 느껴지는 거 좋네. 먹으면 하자. 좀 비싸긴 하지만 해보 한번 해볼까요? 깻잎이 들어갔구나. 애매해. 자, 가위로 잘랐는데요. 단면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품마다 조금씩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뭐죠? 뭐 이게 유부겠고 우엉이고 뭐 저기 단무지, 당근, 단무지 들어갔나? 아 여기 단무지구나. 이거 저기 오이도 들어가고요. 자, 개봉해 봅시다. 자, 이렇게 되면 누룩김밥이 되는 거죠, 뭐. 자. 또 뭐라 골라. 자, 이렇게 빼시면 누드김밥 되는 거고요. 자, 안에 보시면 저렇게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안 드셔보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만드실 때 이렇게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라고 유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간을 간간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. 먹어볼까 그냥요? 간 되어 있고 우엉 단무지 오이 그 다음에 당근 등등 이렇게 재료는 많지는 않은데 식감이 되게 괜찮네요. 잘 어울리고 여기서 딴 거는 큰 건 없는데 좀 가늘게 쓴 거 하고 그 다음에 저 유부를 좀 간을 좀 약간 좀 간간하게 일반 유부 초밥보다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 누드를 먹어봅시다. 김이 없으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괜찮네요. 자, 뭐 유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거 사면 비싸긴 하지만 냉동 유부 같은 거 구입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시면 그런 거 구입하셔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한번 맛있게 한번 싸보시고 저도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멋지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